정근우 씨의 15 할 차례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뭐지? 그거 앉다 열다 덥다 아니면 일어서 그런 거. 네, 선생님이 근우가 책 했는 거 채점을 해봤는데 뭐 네. 그냥 다 틀렸더라. 어? 아홉 문제 중에서 아홉 개를 어떻게 다 틀려? 네. 어? 패드를 안 봐요? 어? 패드 하고 네. 그냥 패드는 패드대로 하고 너 책은 책대로 하고 있지? 클래스 카드를 그거 클래스 카드하고 상관없이 패드 하고 나서 내가 네 책 낸 걸 봤다고. 네. 어? 공부 너 혼자 할 줄 모르지? 할 줄 알아?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다 틀릴 수가 있어? 거기서 다 설명해 주는 거 이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고 정말 쉽고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거든? 근데 급하게 어제 너무 급하게 뭐라고? 했어요. 어? 어제 급하게 그때 급하게 아니 그동안 했는 걸 내가 책을 쭉 봤단 말을 하는 거야. 10개 중에서 몇 개 맞췄을까, 근욱이는?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공부하고? 안 돼요. 뭐가 안 되는데? 몇 개 맞추겠어요. 어? 다시 공부하고 고쳐와. 뭐 반 맞고 반 틀리고 이러네. 다시 클래스 카드로 공부하고 틀린 거 고치세요. 자, CA15에서는 뭔가 시키고 그걸 하겠다 또는 이미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네. 오케이 순서대로 바꾸겠습니다. 해볼까요? Sit down. Sit down. Sit down. Sit의 뜻이 뭐예요? Sit. 앉다. Down은? Down은 그거. 클래스 카드에서 다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게 이런 거 물어보고 답을 아는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운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앉아라. 어디 쪽으로? 아래쪽으로 앉아 계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시세 뜻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집중하세요. 아래로 시키시오. 네. 하다시. 하다시죠. 선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라고 부탁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앉으라고 부탁하는 말은 뭐다? Sit down, please. Sit down. Sit down. Sit down, please인가요?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공손하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I will. I will. Will 어떻게 써요? Will. W. I. L. 끝. L. 이렇게 쓰죠. 네. I will인데요.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은 전에 가르쳐 줬는데요. 뭐가 생략됐다고 했죠? I see. I will. I will sit down. I will sit down은 완성된 완벽한 문장으로서 대답한 거고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앉을 것입니다. 그렇죠. will의 뜻을 단어할 때 학습했을 텐데요. 할 것이다. 뜻?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좋고요. 계속해서 Open the your book. Open the your book. Open your book. 뭐라고요?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뭐 내가 아니고 따라서 말하세요. 말을 영어는 말 배우는 겁니다. Open your book. Open의 뜻은? Open. 열다. 열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맞았다.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뭔가 부탁하고 하라고 시킬 때 쓰는 말이었어요. 네. Your의 뜻은? Your. 너의. 그렇지. Book은? 책. 책. 그래서 오픈해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Open your book.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아, your book? 내가 방금 설명하는데 딴 데 보느라고 못 들었지.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아니,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 너의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열어라 그랬어. 열어라. 네. 무엇을 열까요? 너의 책을 열어라. 뭐 하십니까? 빨리 해주세요. Open your book. 계속해서. Okay. Okay. I will. Will. I open. Open. 그렇지. My book. 오, 전번에 설명하고 기억하고 있네요. I will open my book은 무슨 뜻이에요? 좋아요. 계속해서. Up your hand, please. 그건 아니고요. Raise your hand, please. Or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Okay, raise의 뜻은? Raise. 들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Okay, 이거를 up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up은 이게 하다시도 아니고요. 들다란 뜻도 아닙니다. your는? your. 뜻? 너의. hand는? hand, 손. Please는 이렇게 부탁하고 시키는 말을 공손한 부탁할 때, 공손하게 부탁할 때 붙여주는 말입니다.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요? 하다시로 시작하면은 그거 뭐지? 그거 명령하는 거였나? 명령하고 부탁할 때. Hey, your han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Your hand, 너의 손? 너의 손이란 뜻인데 선생님이 전에 여섯 가지 질문이란 얘기했어요. 여섯 가지 질문. 문장 속에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섯 가지 질문이 뭐였습니까? 언제, 어디? 또? 또 어떻다 어떻게 했구나.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왜 이 여섯 가지 질문이 문장 속에 한 개 이상이 들어 있을 수 있고요. 너의 손은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네? 너의 손이란 말은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떤,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떻게? 오케이, 들어라. 어떻게를 듭니까, 너는? 손. 힘을 써서 들으니까. 오케이. 들어라 그랬어. 네. 들어라. 무엇을 들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엇을 들으래요? 너의 손을 들랍니다. 네. Okay, 그래서 뭐라고요? Raise your hand, please. Raise였죠. Raise.
Raise your hand, please. 오케이, 계속해서. Okay. Okay. I will. My hand. Will 뒤에 하다 씨가 와야 될 텐데요. My hand. I will. Raise my hand. I will raise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들 것이다. Hey, my hand는 나는 손을 들 것이다. My hand가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난 my hand의 뜻을 물어봤는데요. 나의 손. 나의 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의 손. 언제라고 물었. 어떻다 그랬더니 나의 손 이릅니까? 아니요. 뭐 있었는지 까먹었어요. 오케이.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여섯 가지 질문. 왜? 왜도 어떻다. 어떻다는 없었고요. 어떤. 어떻게. 어떤 또는 어떻게. 무엇도 있어. 무엇도 있어. 누가 또 누가도 있지 않나? 이건 같은 거고요. 아, 모르겠어요 이제. 아 언제 있어? 왜 밑에 뭐 있는데? 저요? 때린 거 이거 계속 있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라 했습니다. 네. 나의 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내가 들 거라고 했죠. 무엇을 아, 들 네. 거다. 손. 무엇을 들 것이다. 손을 들 나의 것이다.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내려놓다가 뭐였지? 선생님이 그게 기억날 수 있도록 공부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클래스 카드랑 해가지고 6월 백은 알겠는데 내려놓다는 내려 6월 백 내려놓다 그게 기억나야 한다 했어. Put down your bag. 자, 근우 네. 근우가 집에서 이거를 이렇게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방법은 알아요? 네. 근데 한글만 보고 말할 수 있게 해온 적이 별로 없어서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Put down your bag. 자, 이걸 한글만 보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연습하면서 나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 나한테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선생님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알려줬는데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요? 당연히 너지. 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누가 해주겠어? 그치? 네. 뭐라고요? Put down your bag. Hey, put down의 뜻은? Put down, 내려놓다. 그래서 put이 무슨 시예요? Put만 내려. 뜻이 뭐였어요? 아, put이요? 어. 단어 할 때 했는데요. 밑에? 밑에예요? 아니. 이런 뜻이고요. down은 내리다. 자, 선생님이 다 이렇게 말해줄 것 같으면 뭐하러 패드를 공부하고 뭐하러 클래스 카드를 공부를 해옵니까? 어? 이건 공부가 아니야 그냥. 넌 그냥 화면 보고 있는 거고 나는 설명해주는 거는 1도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저도 알아요.
알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아무 무의미한 거야. 그냥 내가 계속 설명해 주는 거는 네. 네 머릿속에 1도 안 들어가. 네가 해온 걸 내가 점검하는 거고 네가 혹시 오해하고 있으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 바로 잡아주는 게 Your bag의 뜻은? You are 너의 bag은? bag 가방. 그럼 요거 너의 가방이란 뜻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 또 까먹었어.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기억나는 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라 했습니다. 네. 중에서 너의 가방은 무엇도 아닌데 어떤 그랬더니 행복한 슬픈 이러지 않나요? 무엇입니다. Put down 내려놓으라 그랬어. 네. 무엇을 내려놓을까요? 누군가가 그냥 내려놔만 얘기하면 그 누가 뭐라고 되물을 것 같아 그 사람한테. 저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저요 안 물어 안 할까요? 안 물어봅니까? 네. 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 잘 없어요. 아 절대로 없어요? 웬만해서 없어요. 웬만해서는 없어? 네. 들어. 네? 들어. 들으려고요? 네. 들어 올려. 네. 난 그거 들어 올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네. 들어 올려. 네. 들어 올리라고. 왜 안 들어올려? 네. 설명을 별로 안 듣고 싶군요. 들어올리라고요. 네. 왜 안 들어올립니까? 빨리 들어올려. 네. 야. 네. 들어올리라고. 네. 왜 안 들어올리면서 네 말하는데 빨리 들어올려. 네. 들어올리라고. 네. 야. 네. 들어올리라고. 그래 그렇게 네. 물어볼 수 있잖아. 네. 내려놔. 네. 내려놓으라고. 네. 뭘 내야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내려놔 빨리. 이 안경을 내려놓으라고. 네. 어?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선생님하고 말도 안 되는 말싸움 하고 싶어요? 네. 어? 선생님은 너에게 뭔가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네. 말장난 하고 싶은 건 알겠습니다. 말장난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을 알아두셔야 돼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라고 했습니다. 이거 일곱 가지 아니에요. 오케이. 어떤하고 어떻게는 비슷합니다. 그럼 일곱 가지로 하시든지요. 여섯 가지로 해도 되고요. 어쨌든 뭐 여섯 가지든 일곱 가지든 어쨌든 여섯 가지 질문 또는 일곱 가지 질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누는 기억이 나면 되겠어요.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다고요? 왜, 무엇, 누가, 어떻게, 어떤, 어떻게, 그 다음에 뭔 다 했던 거 같까? 어떤 네. 어떻게는 네 번 얘기했고 네 모르겠어요. 언제 어디는 계속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언제 하고 어디 아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뭐라고? 네 따라서 말을 하면 네. 다 기억이 될 거예요.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누구 안 따라해요? 하다 말아요. 나는 누구 무엇이라고 했는데요? 넌 누구라고만 말했는데요? 누구 무엇을 말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은 뭐가 있다고요? 아 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까? 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자 알겠습니다. 자 이건 시험 이렇게 쳐갖고는 안 되겠어요.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 좀 써주세요. 말하면 기억이 나 말하면서 쓰면 기억날 거예요.